아우로 배시 잘 되고 좋다. 아랑도 팔아. 지원 한 대 자리 잡으셨네요. 아이고, 오래간만에 나온다. 나 나오면 시커먼 거. 오작이 시원하다. 오작이 산도록 하여. 아이고, 좋다. 할머! 야, 이제 바당이 무화형, 안장형 풍경을 바라보는 건 이거 참 좋은 거예요만은. 하, 개나지나 근데 요즘 요 바당에 해루들 넣는 사람들이 한온한 개매. 어총계로 해녀돌로 경저 마음고생을 하영했대 냄새기. 근데 해루질이 먹고. 미식아. 해루질. 너가 밤마다 집에서 술 먹당 후라시들럭 나왕 밤 바당을 헤매는 게 해루질이다. 아니. 왜 술 먹당 꼭 그걸 저 후라시들럭네 뭘 잡아당 먹나? 아니 그 밤에 그 안주 그 마트 문 닫아는 해 어디에 그 술 먹은 사례 갑니까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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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바당에 가면은 다 싱싱한 그 물꾸러기형 뭐 소라 다 있으니. 야, 바당이 니네 집 수족관이가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그럼 그 딱 잡아당 먹으면 아이고. 아주 좋은데. 그 소라 이런 거 구쟁기 저 그건 저 어총계서가 다 뿌려놓은 거 아니야, 이게? 네. 자, 야, 저무라만 가면 오시럭하게 가. 야, 해녀들 뿌려놓은 거 다 잡아가버럼 때는 그냥 나신데 막 하수인 없디다게. 이 닮은 것들이 혼두개 국악에 그 해루실인가 미식인가 해야. 또 이사? 그 물꾸러기여 문어여 그 뭐 보마리여 그 성게여 미식어 다 심어다 그래 그게 어? 당근밭이여 그 저 곱팡이 다 판대 냄새. 그럼 당근밭이 보라고? 당근밭이 보라고? 곱팡은? 구팡 아니? 당근밭이 아니고 그거 무시해야 하는 거지. 당근마켓, 당근마켓. 당근마켓, 그저 오늘 당근밭이 해놓으면 되나? 미안합니다. 구팡은 또 무시해. 구팡은 또. 구팡. 갱년기 들여서 되게 잘해. 두 글자 넘어가니 헷갈리고 아깝하고 요즘은 가슴도 답답하고 그냥 누게 보면 막 성질 만나고 겸수다. 그냥 나 그 부위 대사질 때는 고만 24. 야, 그건 아냥 저 형찬이 닮은 아이들 이서분한 해녀들 막 조드람십디다게. 아이고 맞다게 맞다. 예. 그러나 낮은 물질러리 갔다 와. 저녁에는 단속거리에 다녀. 그러나 버치지 않아 쿠가. 아이고. 예. 죽어지게나 뭐냥. 아, 저 핑계가 몰라보나 거기에 때문에. 맞죽이게 맞죽이게. 자, 개민 말이야, 네. 우리가 이, 저, 이게 다 바닥마다 지금 해녀들마다 이 축들 저 고생 MC인데, 네. 이게 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 전화를 또 해가지고, 네. 이? 난 이놈 아주 나 전화 연결 전문가 내버렸죠, 이제. 아, 안녕하시고, 저, 제주바다를 누구보다 사랑하고, 제주도원의 어촌계들의 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저는, 에, 김명보 씨다. 요즘 저, 무시고. 고생 MC다. 저 계장 요즘 그, 저, 해루질 때문에 막 고생들 냄되는 게 저 얼마나 고생임신고. 아이고 그놈의 해루질은 양 참말로 이건 뭐 살질 못하구나 살질 못하구나. 아. 밤마다 양 출동해야 되고 양. 아. 이거 그 우리 이 해녀들은 이제 몇십 년을 이거 그 바당 지키고 평소고 부재기 시영 뭐 시영 척 뿌려 놔두건 어느 날 갑자기 해루질에 넣은 거 나타난 양 그 살질 못하구나 살질 못하구나. 이거 어떤 의미죠? 구하이 어떤 소정 그 75세 나는 우리 형님 앞에서 형님이 딸렀던 보살펴 줍서? 나가 보살필 건 아니여만은 나도 참 그래도 관심을 가정 계속 나도 노력하켜. 저, 예. 저도 한 마리 하라. 예. 저기 어촌계 바당이 예, 예. 주민들 거 잔우 꽝에 그 주민들 거 부담도에 예. 저희 우리 그 모든 뭐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다마는 예. 그 다른 육지구에는 그 바당이 전부 다 그 마을 어장으로 안 된 지도 있고 예. 그 제주도 같은 데는 전부 다 지금 마을 어장으로 전부 다 등록이 돼 가지고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이 어청계가 관리 운영 다 해오고 있잖아 꽉에. 맞아 맞아. 성심심이 오늘 갑자기 우리 해루질이 2, 3년 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네. 그 소문에 이어난 그 우리 해경의 그 단속하는 해경 그 경찰관 아저씨들도 어, 제주도 문어가 하나도 없으나 알 정도로 우다게. 경아 형 막 주민들은 형 막 도트는 일도 많지. 아이고 보통이 아니오다게. 그러나 이 해루질도 했더니 그냥 하나 두 개 영 교육이나 바닥에 들어간 교육국 체험 이렇게 맴시면 뭐라 안 할 건디. 그걸 잡아당 풀어보고 싶겠어. 이 당근맛 크신가 무슨 거지.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. 아이고.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야. 우리는 애치게 지키고 많게 놔두건. 아이고. 우리 저 이 방송 오는데도 옆에도 야 이제 해루질 넣는 아이 호나 있어 야 이거. 아이고. 욕해주소. 형아 탁 입혀. 잘못했어. 나가 나중에 법한이들에 보내거라 야 이. 예 보냅소. 야 경우 계장님. 예예. 그 행정에서는 어떤 지도나 단속을 어떤 해줘야 될것 닮은디야. 행정에서 중심은 잡아가지고 이걸
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관리하고 이거 청소하고 해온 일을 이걸 지켜줘야 된 말씀 행정이. 맞죠, 맞죠. 예, 그러나 계장님 나 이제 안 할 건데. 예. 네. 안 할 건데. 그러지 마세요, 예, 안 할 건데. 다른 질문 하나 없구다. 예, 예. 그 법한어촌계에서 해녀학교도 운영한 데 들었거든요. 예, 예. 2015년부터 지금 작년도까지 6기를 지금 저 뭐 수학에 해가지고 한 180명 졸업했고요. 지금 해녀학교에 졸업한 학생 중에 지금 한 49명이 지금 그 지역 어촌계에 가입해서 한 30.7%를 등록시켜 수당에. 아... 그래서 상당히 지금 효과는 좋은데, 예. 저희들도 열심히, 우리 열심히 해서 그 해녀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나이가 먹어서 지금 해녀가 막 수가 줄어들어오는 게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그 줄어드는 거를 해가지고 좀 육성 차원에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. 아, 괜찮구나. 아, 그럼 예, 이거 예. 저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그 경쟁률도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. 예게 예. 그 지금 저희 금년도는 예 그 지원자 수가 한 83명이 수당에 3.6:1 정도 경쟁률이 이번에 그 많이 들어왔다. 저 그거 한의학교 들어왕은에 졸업하기 전이 막 저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. 아, 그거는 예 힘들어 포기하는 거는. 그 지금 예를 들어 우리 1기생이 한 30명을 정원으로 해서 각 그 지금 8월 달까지 수업을 80시간 저 10주간 80시간을 교육을 합니다. 게 10주간 80시간 교육을 받아서 9월 달부터는 각 지역 어촌계 배치시켜서 예 인턴 과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인턴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어촌계에 아이블 연료광 인턴을 하긴 하는데 거기 가보면 또 각 지역 거청계에 그 뭔가 그 생활하는 거 하다 보면 같이 하다 보면 서로가 맞지도 않은 과정도 있고 또 학생들이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. 이분들이 이 바다에 계속 들어가면 그 귀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때리는 현상도 예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하는 아이들이 중간에 중도 하차로 그렇게 하고 예 다음에 그 각 지역 어청계마다 정관이 다 그 정관과 업무 관리 계약이 다 어청계마다 달라 예 그러다 보면 어청계마다 들어가려면 그 어청계 문턱이 좀 높은 건 지금 현실입니다. 아 그렇구나. 양 결국 홍가지 네. 그 일본서 방사능 오염수 배출하는 것 때문에 막 이 해녀들이 분노가 용심이 이 북빙이 조끝에 붙었던 허잖아요. 아, 그 일본 도라짱 씨들 아, 그 분노들이 그 방사능은 바닥들이 그리는 도라이들이 일부하게. 개나 마시게. 그 일본 놈들 거. 경희도 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우리도 참 안타깝고 허주만은 우리가 옆에서들 제주 바다를 고치 지킬 수 있게 옆에서 화이팅 어컴에 힘들 대응해. 제주바다 잘 지켜줍소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우리 고맙습니다. 제주 해녀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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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아, 정말들 고생이신 게 고생입니다. 예, 전화 연결 행보는 진짜 나의 그 지난날의 과오가 생각이 납니다. 이거 어떻게 전하고 통화형이니 전화 끝난 난 이제 나는 쿠다행 끝날 일이 아니고 초범은 아니, 벌금 밖에 안 나. 양계. 여보세요. 아니 벌금 안 있었어. 벌금 안 했어. 아니 벌금 안 했어. 아니 벌금 안 했어. 14년 늦어서 14년. 벌금 안 했어. 야. 아무리 동네 벌금 안 했어.